광고하지 마세요. 월 500? 스마트 스토어 3 모멘트 법칙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 아일랜드 금랜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이버 빅파워 등급의 솜씨당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었고요. 지금은 1년 넘게 개인 기업 스토어 컨설팅, 위탁 도매 수익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에 대해 엄청 화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업 채널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나 유튜브, 이제 인기 있는 콘텐츠들 다 새로운 콘텐츠를 발행해야만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초기에 상품을 등록해서 이 3 모멘트 법칙을 사용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까지 하루에 30회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월급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업 채널이라서 추천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상품을 막 나중에 100개 이상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때쯤에 이게 유행하겠구나, 이때쯤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겠구나, 고객님 심리 파악이 돼요.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내가 판매 상품 아이디어가 아직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다, 그런 팁을 알려드리고요.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수업 듣기도 애매한 그런 네이버 광고하는 노하우, 브랜딩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인플루언서 체험단 선정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솜씨당 스마트 스토어 수업에서는요, 제가 진짜 영혼 탈탈 모든 컨설팅 노하우까지 다 풀었거든요. 뭐 어떨 때는 코치, 어떨 때는 친구처럼 다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많이 찾아주세요.